안녕하세요. 뉴욕 캐다리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동부 지역의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 한인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한인 상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국 동부 지역의 한인 거주 인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 뉴욕 스테이트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2만 8천 명에서 5천 명이 감소한 12만 3천여 명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뉴저지주는 9만 4천여 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 뉴저지 내에서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시고 이용하시는 버겐 카운티 내에는 6만여 명이 현재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인구 센서스 기준이기 때문에 합법 신분자가 아니신 경우를 합친다면 대략 25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신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실 때에 버겐 카운티 내에서 특히 제일 많이 거주하시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팔리사이드 파이라는 지역을 본다 그러면 뉴욕의 그 중간에 있는 맨하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허드슨강을 건너서 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할렘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서 팔리사이드 파까지는 거리가 채 1km가 안 되고요. 허드슨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서 맨하탄과 뉴저지 지역에서 전망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한인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팰리사이드 파크의 역사를 보면 뉴저지의 한인 명동이라고 불리우는 팰리사이드 파크는 1899년에 구역으로 형성이 됐고요. 1900년도에 이탈리아계 사람들이 타운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여 년간 형성을 시키다가 1980년도에 한인 마켓 한 군데와 음식점 몇 군데가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인 상권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30여 년 정도가 한인 상권을 이루고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한인 상권들은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 위주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뉴욕을 보신다 그러면 지도를 잠깐 참고하시면 가운데 맨하탄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브롱스가 되고요. 오른쪽은 퀸즈라고 해서 여기 또한 뉴욕에서 한인 상권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에는 중국 상권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브루클린이라고 해서 스파이더맨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그 곳이고요. 왼쪽에 LG 미주 본사가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바로 밑에가 팰리사이드 파크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하이웨이에서 한인 상권으로 들어서는 브로드 에뉴와 그랜드 에뉴를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그 한인 상권의 전체적인 길이는 평균 한 1.5km에서 2km 사이에서 건설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미용실과 부동산 그리고 사거리를 기준으로서 모두 한인 상권의 건물들입니다. 자, 신축 건물에서 오른쪽에는 구이집 포장마차가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리콜스토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빨간 건물은 조그만 아파트이고요. 대부분 유학생들과 한인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워낙 바쁜 상권이다 보니까 파킹은 대부분 수직 파킹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 관념이 엄격한 지역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이발관과 그 다음에 음식점, 옷가게, 주스가게, 냉면집, 여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 건물은 쌍둥이 건물이라고 하는데 1층에는 미용실, 2층에는 음식점, 순두부집, 그리고 다시 1층에는 약국과 2층에는 여행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은행은 한국계 동포들이 세운 은행이고요. 자, 앞에 보이시는 정류장은 버스 정류장인데 맨하탄으로부터 들어오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동집과 잔치집, 미용실, 그 다음에 조그만 서점이 있고요. 또 정육점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마르트라고 써 있는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1980년도에 제일 먼저 생긴 건물이고요. 지금은 레노베이션이 조금 되신 상태입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이발관과 빵집이 있고 위층은 병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리콜스토어가 있고요. 다시 반찬집이 있고 빵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이 있고 분식집이 있습니다.
다시 부동산이 있고 택배 회사가 있으면서 외국계 은행인 PNC뱅크라고 은행이 있습니다. 다시 음식점이 있고 중국집, 다음에 핸드폰 가게, 정육점이 있고 또다시 외국계 은행이 있습니다. 옆 건물에는 반찬집이 있고요. 다시 미용실, 그리고 반찬집, 서점, 그리고 빵집, 다시 미용실, 조그마한 술집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발관, 다음에 미용실, 그리고 다시 외국계 은행이 있습니다. 보통 저 건물들에는 오피스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 100년 정도 되어가는 건물들이 많죠. 다시 한국계의 빵집,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고요. 오래된 마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조금 슬로우한 지역이긴 한데, 앞에는 다시 순대국밥집, 그리고 미용실, 그 다음에 당구장, 약국, 다시 설렁탕 음식점, 보쌈집, 미용실, 그리고 인쇄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래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맞은편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릿 파킹이 되어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지역은 조그만 아파트이고, 새로 신축된 건물로서 1층은 은행이고 2층엔 노래방과 중국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아파트들은 대부분 유학생들이나 싱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한국 분들이. 다시 뷰티 살롱이 있고, 다음에 음식점. 저렇게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분명히 스탑을 하고 보행자가 중간 이상을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부동산, 한복집, 그리고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집, 그 다음에 미용실, 옷가게 이렇게 있습니다. 한인타운에는 두 군데에 지금 현재 주유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한인분들은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추운 날씨라서 다수 영상이 조금은 밝지 않은 점에 대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에는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국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겨울 날씨다 보니까 조금 슬로우한 모습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약국은 타운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탈리아계 약국이고요. 그 다음에 칼국수집, 분식점, 마사지집, 그리고 빵집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는 데는 비디오 가게, 그리고 오래된 가구점입니다. 이쪽 상권의 오른쪽은 한국분들 중에서 한인 상권이 조금 오래전부터 형성을 하시는 데에 손두로 계셨던 분들이 많이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에는 한인 동포가 세운 다시 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 그릇을 판매하는 지역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영상은 팰리사이드 파크의 경찰서입니다. 요새는 한인 경찰관들도 다섯 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공서의 주요 직책에 한국분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자, 사진관이 있고 또다시 미용실, 그리고 치과, 한국산 잡곡을 파는 곳이고요. 또 옷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2층은 판촉물 가게들도 있고요. 자, 더블파킹에 대해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약국이 있고 앞에 보이시는 건물은 오래된 외국계 레스토랑이었는데 최근에 한국분들이 다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곳은 한국계 은행이 있고 2층에는 음식점과 안경점들, 그리고 2층에는 빵집이 있고요. 다시 음식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데는 또다시 미용실, 조그만 커피숍, 변호사 사무실, 그 다음에 안경원, 그리고 카페가 있습니다. 또다시 음식점,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고요. 더블 파킹이 좀 많죠. 자, 한인 상권은 대부분이 음식점과 서비스업 쪽인 미용실과 빵집 위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아침과 저녁 시간에 반찬을 픽업을 해야 된다거나 간식거리를 사고 저녁엔 피곤한 몸으로 해서 밥을 먹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사먹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재미있는 모습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